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080 슬로우록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방주현 씨가 부른 당신의 마음이라는 곡으로 인트로 연주와 그리고 노래 반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로우록 주법이 사용되고 있고요. 아르페지오는 기본형 아르페지오예요. T3123, T3123, 슬로우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T3123이 사용이 되고 있고, 스트로크는 쿵자자자자자, 쿵자자자자자. 네. T3123, T3123. 네, 스트로크 주법 기본. 쿵자자자자자, 쿵자자자자자. 네, 기본 형태가 사용이 되는데, 일단, 네, 인트로 전주하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는 통기타로 편곡을 하기 위해서 이 리듬만 똑같이 원곡에서 이제 차용을 해왔고요. 쿵자자짠, 쿵자자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는 멜로디를 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쿵자자 치셔도 좋지만 그냥 여기서 쿵자자짠 드르르 그리고 시도레 이렇게 멜로디 들어가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쪽에 있는 거 세게 사면은 리듬 치지 마시고 쿵자자짠 드르시도레 네, 이렇게 네, 멜로디 치실 분들은 밑에 타브하프에 반주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랬을 때는 박자만 세워주시면 되세요. 시도레 둘 셋 박자만 시도레 둘 셋 다음 시도레 미 둘 셋 둘 셋 그리고 노래 네 근데 이렇게만 치셔도 이쁘지만은 여기에 반주하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시도레 할 때 중간에 쉼표로 음을 끊게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음을 연결하셔도 좋아요. 음표들 하면 따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부드럽게 연주를 하시는 게 이쁘게 들릴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쿵자자짠 드르르 쿵자자짠 네, 시도레 미하고 잽싸게 그 다음 C코드로 연결이 됩니다. 네, 요 부분인데 시도레 미 C코드로 바로 연결이 돼요. 악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전에 시도레미 네 시도레미를 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르페지오는 으뜸음이 아니라 그냥 4-3-1-2-3 그 다음이 5-3-2 그 다음 미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방법은 바로 위에도 동일합니다. 4-3-1-2-3 네 으뜸음이 아니라 C코드의 멜로디 미를 쳤어요.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도레 할 때 아르페지오는 으뜸음 6번 줄을 안 치고 4번 줄 레를 치면서 나갔었죠. 4-3-2-1-2-3 그 다음 5-4-3 나와져 있는데 5-4-3 5-3이 어떤 걸 하셔도 돼요. 아 6번 6-4-3 시도레 또는 6-3-2 시도레 편한 것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G코드의 으뜸음이 아니라 게이름, 멜로디 때문에 4번 줄 레를 치고 C코드에서도 C코드의 으뜸음 5번 줄 도가 아니라 4번 줄 미 다음 미, 파, 파샵 미, 파, 피 여기인데 이 부분이 살짝 어려울 거예요. 반주를 안 하실 분들은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멜로디의 반주를 하실 분들은 미, 미, 파, 샵 치고 D7이지만은요, 여기에 잡는 방법이 약간 까다로울 수 있어요. D 코드의 오리지널 모양이에요. D 코드의 오리지널 모양인데, 파샵, 라, 레, 파샵. 네. 보이시나요? 네. 네. 파샵과 라, 가운데 손가락으로 레, 그리고 얘가 1번 줄까지 같이 눌렀어요. 네. 파, 그래서 으뜸 음은 4번. 4, 3, 2, 1, 2, 솔. 4, 3, 2, 1, 2, 솔. 네, 요 부분이죠. 솔. 네, 4, 3, 2, 1, 2, 솔. 개방연침에서 손을 다 떼셔야 돼요. 개방연침에서 손 다 떼시고, 여기 이 모양은 D7을 누르셔도 되는데, D7을 다 안 치거든요. 그래서, D7 눌러놔도 좋아요, 미리. 여기 도시라를 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라만 누르신 상태에서 3, 4, 3, 도시라. 3, 4, 3, 도시라. D7 누른 상태에서 3, 4, 3, 도시라. 3, 4, 3, 도시라. 앞에 거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파샵. 4, 3, 2, 1, 2, 솔. 네, 아주 천천히 볼까요? 네. 4, 3, 2, 1, 2, 솔. 4, 아, 3, 4, 3, 도시라. G 코드 누르시고, 솔. 반주를 나가죠, 근데. 3, 4, 3, 1, 2, 3, 드레. 네, 요 줄 순서, 솔이 멜로디이기 때문에, 솔 먼저 치고, 나머지 줄 아르페지오로 섞어서 놨습니다. 3, 4, 3, 2, 1, 2, 솔. 그 다음, D7. 3, 4, 3, 도시라. 앞에부터 볼게요. 자, 관건은요, 이쪽 부분에서 D7 부분에서 4, 3, 4, 3, 도시라 G 코드 누를 때 솔만 먼저 누르고 1번 줄은 나중에 눌러주죠. 동시에 누르는 거 힘드시면은 지금처럼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는 기본 형태의 아르페지오가 나가요. 지금 여기에서는 G 코드 누르시고 으뜸은 솔을 연주했는데 그냥 아까 전주처럼 멜로디 4번 줄을 치셔도 됩니다. 네. 저처럼 저는 지금 어떻게 쳤냐면은 멜로디를 하나씩 쳤어요. T3213, T3이 모레바테. 그리고 T3이 모레바테 하면서, T3213, T3이 라시도 멜로디를 쳤죠. 연주를 이렇게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멜로디를 넣어주셔도 이쁘게 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연주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당신을 그립니다 부터는 당신을 그립니다. 네, 요쪽부터 그립니다 해서 T3123 스트로크가 같이 쳐주시면 더 좋아요. 다 아르페지오 한 다음에 그냥 스트로크가 들어가도 되고 그냥 T3123 쿵자자 짜자자 당신을 그립니다 부터 볼게요. 쿵자자 짜자자 계속 이제 스트로크가 나갑니다. 자, 이 노래는 후렴 부분에서 한 군데만 다 이제 그 조심히 보시면 되는데 다시 그 버스로 들어가기 전에 그렸지만은 하면서 쿵자자짜자자 쿵자자짜자자 짠 멈추는 부분이 나와요. 요 다음 부분인데 아아아 할 때 앞에 D7까지 이렇게 쿵자자짜자자 쿵자자짜자자 짠 지금 요 부분은 반드시 지켜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쿵자자짜자자 짠 시라 그리고 쿵자자짜자자 드 시도래. 네,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나갑니다. 요쪽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꼭 지켜서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방주현 씨가 부르셨던 슬로우록의 명곡 중에서 당신의 마음이란 곡을 전주하는 방법과 반주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